루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페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실해. 골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지.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조와 메이슨이 키에프 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엘은 우조와 함께 이쪽으로 침투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재로서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철의 장막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 메이슨과 애들러는 대기시켜. 가자. 기지는 산 바로 너머에 있어요. 침투해서 확인하고 빠르게 철수합니다. 뭐라고 파크? 좀 이따가려 했는데 블라그 좀 보고. 그런 건 페르세우스 먼저 끝내고 하시죠. 아주 상을 지어놨구만. 알갱이들이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집어놔. 작전반에서 궁금해할 테니. 기지, 기지 사진을 찍어. 좋아, 손이 근질근질한데. 경비가 많고. 위쪽과 아래쪽 먼저 골라. 좋아. 준비되면 쏴. 쏴. 멋진 솜씨다. 먼저 내려가. 내가 뒤에서 엄호하지. 중요해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다 찍어. 지도, 장사진. 재빠르군. 제게 정찰병이 오고 있다. 배 들어갈 방법을 찾아. 따라갈게.
Что идет? Нужна поддержка! Я выдвигаюсь!감사는 됐다. 네 거 챙겨. 파크, 벨 덕분에 들어왔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빨리 이동해요. 예, 따릅죠. 아래쪽으로 가서 공격 신호 기다릴게. 좋아, 자리 잡았어. 에드벤 클리어, 이동한다. 아, 구역 지도를 또 찾았군. 정보 목적으로 만들었다는데 미사일 방어 쪽인가? 조심해. 반대쪽에 빨갱이들이 득실될 수 있으니까. 어머해. 대체 뭐하는 데지? 스페츠나츠 훈련장이잖아. 일곱전 10이 똑같이 만들어놨어. 사진 찍은 앞에 출장 시작했어. 이동해! 마파리아요! 진짜 훈련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이쪽으로 온다. 먼저 쏘지 않으면 들킨다. 야, 원디가! 엘리지스!
Сейчас тут чин! Это не учение! Повторяю! Это не учение! Бросаю гранату! Слетань туши! Мне нужно уходить! Слетань, слышь!
네. 갑자기 통신이 폭증했어요. 상황 어때요? 쓸데없는 사격 훈련 같은데 휘말렸어. 빨갱이들 천지야. 정군은 아직 찾고 있다. 미치겠네. 철수 대비해서 메이슨하고 애들로 준비시킬게요. 화난 것 같은데 화난 것 같지 않아? 레보가 нужно подкрепление. 지휘소인가 보군. 가자. 제카 중앙 컴퓨터다. 자, 빨갱이들 성내를 들여다보자고. 벨, 터미널 확인해. 정보를 찾아. 메인 컴퓨터 확인해. 소비에트 연방 전쟁 분석 자료실입니다. 시가지 전술 분석 권한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말고 더 살펴봐. 작전 그린라이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린라이트 작전이 뭐야 이발. 벨, 들어올 수 있겠어? 물론 암호가 있겠지. 주변에 살펴봐. 놈들 생각하는 거 뻔하지. 책상 위엔 뭐 없나? 권한이 없습니다. 스탈린의 대규모 숙청? 잘했어. 확인했습니다. 베를린에 빠져나간 핵은 그린라이트 게 맞습니다. 우리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다. 애들로 팀 쫓아도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미국 핵이 베를린에 있다는 게 드러나면 난리가 날 거야. 내가 챙길게. 말도 안 돼. 페르세우스가 CIA 핵 프로그램 코드네임 그린라이트에 침투했어. 책임자가 허드슨? 탈취된 핵이 미국 거였어. 허드슨 알고 있었다고. 니마예. 진작 여기 뜬다. 하나, 파크, 응답해! 파크! 허드슨이 사기친 거야! 씨발, 거짓말이었다고! 우즈, 뭔 소리예요? 그린라이트 말이야! 그게 페르세우스가 쫓는 거고, 허드슨은 다 알고 있었어! 우즈, 잘 안 들려요! 일단 빠져나와요!
가상이야! 애들러하고 메이슨, 철수 지점에 확실히 대기시켜놔!
파크! 김준치 집합시켜! 허드슨한테 들어야 할 게 산더미다! 처리 중입니다. 그린라이트인 거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또 뭘 숨기는 거야? 저만 못 말할래? 그냥 말할래? 진정 좀 하지, 우즈. 다들 그만 진정해. 우리끼리 싸워봤자 페르세우스 잡는데 전혀 도움 안 돼. 왜 미국 핵이라고 말 안 했나? 지가 쓴똥 치우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속였을걸? 안 속였어. 말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네 주특기 아닌가, 허드슨? 사람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 말이야. 진실 따윈 없어.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애들러가 잘 알 텐데. 안 그런가? 그린라이트 작전. 그게 뭐야? 다 털어놔봐. 1958년에 군비 경쟁이 극심해졌다. 아이젠하워는 소련이 유럽을 치게 될 경우 즉각 개입하길 원했어. 그래서 그린라이트 작전에 승인했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모든 유럽 대도시에 핵을 배치한 거지. 소련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이야. 1974년에 그 핵을 더 강력한 중성자탄으로 바꿨어.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명피해만 입힐 수 있게. 한 방에 수천 명이 죽는데 시발 건물 멀쩡한 게 대수야. 문명은 보존할 수 있지. 사람은 죽어도 건물은 남으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자는 거야. 핵이 없어졌다는 거 언제 처음 알았어? 그린라이트 핵 하나가 8주 전에 사라졌어. 페르세우스 지실 거라고 의심은 했지만 동베를린에서 사진을 확보하고 확신하게 됐지. 야, 그럼 탈취된 미국 핵은 행방불명이고 페르세우스가 그걸 터뜨리는 날엔 미국이 온 세상 유일한 힘을 다 들어먹게 생겼다는 거네. 애초에 베트남에서 일처리 제대로 해서 페르세우스를 죽였어야지. 조심해, 허드슨. 다음번엔 나도 오지 안 말릴 거니까. 페르세우스가 핵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돼. 박, 벨과 우주가 확보한 자료에 다른 건 없나? 우랄 산맥에 있는 야만타우에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KGB 내부자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야만타우. 허드슨과 위보가 박살낸 줄 알았는데. 그랬지. 페르세우스가 중앙 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 드라고비치와 슈타이너가 대단한 거라도 남겼나 보군. 슈타이너. 나랑 우즈가 간다. 메이슨, 부담이 클 텐데 실패하면 다 끝장이야. 개소리. 우리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결정은 내가 해. 메이슨과 우즈가 간다. 페르세우스보다 먼저 중앙 컴퓨터를 찾아. KGB 내부자인 벨리코프와 연락하지. 거기까지 데려다 줄 거야. 직접 헬기를 몰려고 할 수도 있고. 페르세우스가 원하는 걸 우리가 먼저 손에 놓는다.